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고시원 창업 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고시원 창업에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보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고시원을 선택하는 8가지 방법. 그두 번째는 기본적인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운영 방침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시원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고시원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8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얼마의 가격으로 고시원을 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물건을 살 때는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비싼 거, 좋은 거 사면 되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가진 이제 예산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따라서 내가 미니룸을 할 것인지, 원룸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시원을 보시고 그 고시원들의 가격을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고시원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장기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번 해보고 살아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새 임차인의 입장인 거예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시는 방법. 이 좋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좋은 고시원이 결국 운영이 잘 되는 고시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고시원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계약 을 맺으면 할인도 해주는지 이것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니룸이라는 걸 선택하실 때는 화장실, 세탁기 등 시설이 많이 설치된 곳을 선택하시고 물이 잘 빠지는지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안이라든지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CCTV라든지 비상시 출동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치안이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뭐랄까 복도에 뭐 비상벨 같은 거 이런 거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또 뭔가 또 출입문 설치한 경비 업체 이런 것도 역시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이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의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뭐 지하철역이 좀 멀다면은 버스 정류장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고시원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시원 내에 여름, 겨울, 이때 이제 난방이라든지 냉방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개별적으로 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컨트롤하는지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개별 난방, 개별 냉방을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중앙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춥거나 더운데 중앙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게 세심한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여섯 번째는 세탁기, 건조기 등 부대 시설 존재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빨랫방을 이용하거나 건조기가 없어서 필요할 때 옷을 말릴 수 없다면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세탁기나 건조기, 특히 저 건조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조기가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시는 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시간에 뭐 빨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건조기도 완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고시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이제 필수적 구비해 놓으시면은 당연히 임차인들의 선호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일곱 번째는 건물 근처에 소음이 발생하는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시원에서 보통 잠을 잘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이 뭐 심한 곳, 주변에서 소음 발생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 그냥 계약을 맺으시면은 이제 고통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고 잠을 잘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고시원이 되겠죠. 그래서 낮에도 한번 와보고 밤에도 한번 와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시원 운영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고시원 운영자가 친절하신 분인지, 표정이 밝으신 분인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매일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기분이나 내 상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고시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섯 가지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분이 이제 쓰신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섯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청결이죠. 뭐 냄새가 나고 뭐 청소를 잘 안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임차인들이 나가겠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냄새 그리고 뭐 청소 상태, 청결 유지. 이것은 일단은 무조건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책 저자분은 고시원 매물을 볼 때 냄새가 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1호점, 2호점은 아침에 환기를 시키는 편이고 빈방은 문도 열지만 환풍기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는 가스 비용이 다른 고시원보다 많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고시원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쓰는 거겠죠. 이게 당장은 뭔가 지출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신뢰, 믿음, 고객 만족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실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제 고시원을 운영해야 된다. 또 담배 냄새가 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담배 냄새 한 번씩 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담배 피시는 분 당연히 담배 냄새 날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뭔가 좀 그 현장에서 적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막 났을 때 그 사람에게 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나중에 뭐 얘기하면 오리발 내미는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중요하고 또 내부에서 또 담배 피시는 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적발해야 된다. 또 소리를 지르는 것 이런 건 옆방에서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로 녹취 같은 거 이용해서 증거를 잡고서 이야기하는 게 좋고 또 담배 냄새 민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매우 불편해지니까 이런 것들은 문자를 통해서 조금 이제 대면하지 말고 비대면을 통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량한 다수의 고객을 보호하고 그런 뭔가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고시원 운영 노하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밥, 반찬, 라면 이건데 고시원은 이제 원룸과의 차이점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과 반찬과 라면이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책 저자분은 이제 입실자는 모두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잘 보살피고 살핀다. 내 자식들 먹인다는 생각으로 이 밥, 반찬, 라면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더 신경 많이 쓰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하겠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뭐 조금 운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고 잘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고시원 운영을 훨씬 더 잘하는 노하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불만에 대한 이제 응대죠. 뭐 불만 사항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불만 사항을 막 지지부진하고 잘 해결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고객들이. 이러면 당연히 이제 퇴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량한 고객들에게는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고 무리한 고객들에게는 철저히 배제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시원 운영 방침 다섯 가지 하고 어떤 고시원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좋은 고시원 선택하는 여덟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 입장이 되겠죠. 그리고 고시원을 운영하는 운영 방침 다섯 가지 이건 이제 고시원 운영자 입장이겠죠. 이 두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고시원 운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실제 제가 이 책의 저자분과 인터뷰하면서 수익률 제가 들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 창업 정말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좀 길을 좀 방향을 잡고 뭔가 좀 감을 잡으신다면은 여러분께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꿈꾸는 자본 성장을 위한 경제학자를 잘 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